기술사님은 4개의 기술사가 있으신 거죠? 전기 기술사.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사들에게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술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송변기술사이면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이면서 전기안전기술사,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양지학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사님은 4개의 기술사가 있으신 거죠? 전기기술사. 예, 예.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따신 거는 어떤 기술사인가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97년도 땄죠. 그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배전 운영부에서 어떤 배전 설비가 많으면 그에 대한 그 통계를 내고 입력이 잘 되나 못 되냐 그런 거 수정하는 그런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한전 다니실 때 따신 거죠? 예, 전부 한전 다니실 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전의 첫 입사는 몇 년도에 입사하셨어요? 97년도 12월 10일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 들어갔을 때 전기기사가 있진 않으셨네요? 예, 있지 않고 공사기사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건축전기 기술사 문제, 모든 문제 해설 다 쓰셨나요? 다 아니, 아는 이제, 문제셨어요? 다 아는 문제죠. 이제 1교시 13문제 중 10문제에서 뭐 수라 했죠. 많이 썼죠. 많이 쓰고, 이거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에서 촥촥촥 나왔어요. 두 문제 따서 외우신 두 문제 따기도 하고, 이것저것 문제도 조합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그때 기억 나는 거 1교시에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PR 용량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그림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발송 배전 기술사는 건축 전기 기술사 딴 다음에 네, 딴 다음에 이제 한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한 1년 반인가 했죠. 근데 건축 전기 따기도 되게 힘드셨는데 발송 배전을 또 하실 생각을 하셨네요. 가점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건축 중에 있어서 가점이 됐죠. 됐는데 이제 한 이유는 그래도 좀 한전에 있는데 한전의 추종은 건축 전기가 아니고 발송 배전 기술사예요. 네. 그게 발송 배전 기술사하고 이제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보는 시각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송 배전 철탑 하는지 발전소 하는지 배전소 하는지 그때는 이게 발전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큰 걸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사실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얼마든지 발전소라든지 배전소라든지 송전 철탑에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딴 김에 이왕 한 김에 하자 하고 땄죠. 그때 당시에 한전의 기술사는 엄청 귀했나요? 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어떻게 따느냐, 어떤 자료가 있느냐 많이 묻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자료 주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사실 많이 도움 됐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상징적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것을 전수를 많이 했어요. 한전에 다니실 때 업무가 잘 맞으셨어요? 기술사를 따셨는데도 퇴사를 안 하시고 계속 다니셨나요? 퇴사할 뻔했죠. 그러니까 한참 인천공항에 오시라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내걸었는데 더 불구하고 유지를 했어요. 중간에 또 아주 대기업, 그러니까 지금 다 이야기하셨죠. 삼성전자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저한테 오라고. 제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전기 부분 상당히 크죠. 그죠? 그리고 상무보로 그때 그 당시에 12년도에 연봉 2억 5천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 상당히 컸죠. 그때 한전 기껏 해봤자 뭐 1억 한 2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때 삼단이 이제 이래저래 뭐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마찬가지로 제 동생이 그쪽에 삼성물산에 있어갖고, 내하고 이제 적성이 안 맞다. 나는 약간 뭡니까, 보헤미안 스타일의 그런 걸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조직이 잘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맞기는 맞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길게 하면서 한전에 있자 싶어서 그래 계속 있었어요. 그럼 한전 퇴사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18년도 3월 31일부터 했죠. 그러면은 한 몇 년 다니신 거예요? 38년 한 6개월 정도 고정됐죠. 79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되게 유명 인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전기 기술사를 4개 다 따셨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주고 그랬는데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려고 많이 했죠. 근데 후배들이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실제로 붙고 있을 때는 오셔! 이래갖고 모아갖고 이제 아침마다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자료 같은 건 다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 열심히 이제 가르쳐줬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만에 팍팍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세를 많이 탔죠. 그러면 전기 기술사를 4개를 합격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첫째로 이제 개념 파악을 잘 하는 데 이제 개념 파악.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죠, 그죠? 키워드 위주로 개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써보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다른 문제 간에 연관관계 있을 거예요, 연관관계.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해석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좀 보면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 같이 보면은, 사람이 뇌라는 것이 말이죠. 글자로 그냥 평면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도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다가 두문을 하나 하자. 두문을 뭐 하면 막 헷갈리는데 두문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바꾸다 보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적절하게 누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다? 마인드맵을 하면 돼. 제 강의는 듣잖아요. 그죠? 아, 강의는 듣고 마인드맵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한 것에 대한 맵을 통해서 하면은 안 까먹어. 그리고 기록한 것을 활용하자, 이게. 활용. 근데 이제 발성 배전이 이제 사실 전기 쪽에서 하이레벨인데,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해보면 힘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주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키워드를 해보고 하는데, 이 그림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와닿고,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사지 말고 그냥 컴퓨터에서 한두 번 그려보면 돼. 또 워드 한다? 워드 하지 말고. 손으로 쩍쩍 그려봐. 다 외워줘. 그래갖고 주물주물 해봐. 색깔펜으로 칠하든지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래. 대충 보고 이제 넘어가. 채워버려. 그죠? 그 다음 다른 문제 해보고. 아침에 한 거. 또 주중에 한 거. 저녁에 한 거. 자기 전에 한번 대충 봐. 또 한번 싹 봐. 휙 봐. 그런 거 착착착착 쌓는다. 이제 그러면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이됩니다. 그러면 야 이런 문제에서 또 이렇게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아 그러면 그게 느낌 오면 가면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술사가 4개나 있으신데 다른 기술사를 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있죠. 건축, 전기, 발송, 배전, 토목구조, 건축구조. 유사한 것이 이제 소방기술사거든. 그거 뭐 소방 전기에 넣었던 거는 건축 전기냐 뭐 그게 같아. 솔직히 말해 같아. 건축 전기에 넣었던 그 문제 유사한 문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소방 기술사의 전기 분야는 오히려 더 전기 전문하는 건축이라는 발송 배제보다 훨씬 레벨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용이하실 것 같고 옛날부터 조금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쯤 되면 뭐 따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소방 기술사 공부 시작하셨나요? 됐죠. 웬만한 하원 선생들보다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왜냐면 건축 전기에 넣을 수 있는 그 소방 이미 놨던 문제를 건축 전기에 내기도 하고, 안전에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꽤 되죠. 소방 기술사랑 전기 기술사랑 어떤 부분은 겹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방 전기는 겹치니까. 예를 들어서 VE 같은 것도 겹치고, 그러니까 모터, 뭐 기동 방식 이런 것도 다 겹치고 문제가 소방 쪽, 전기 쪽에는 잡을 수 있어. 딱 보면 아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소방에 나왔던 거 또 몇 년 후에 나왔다 보면 거의 맞아요. 뭐 비슷하게 맞아요. 기술사님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건축 전기 기술사 시험을 보시면은 합격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마 있죠.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사실 공부 시작했어요. 요 최근에까지 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걸 스토리가 전부 쫙 제 눈에 다 보이죠. 흔하게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보면 막 그냥 합격하면 되잖아요. 발송 배정 기술사도요? 예. 기술사님은 한전 퇴직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퇴직하고 나서 이제 이게 우연찮게 제가 이제 입사 동기 중에 이제 한전 전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태양광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 회사 가는데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뭐 설계를 하고 그래서 보니까 별거 없어. 책 사고 보니까 뻔한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도 뽑기도 하고 실무자들도 제가 이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설계시키시고 회사 이제 기틀을 많이 잡아줬어요. 그 6개월 정도 이제 연구소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소장. 그럼 6개월 정도 하다가 우연찮게 또 지인을 통해가지고 MEMC라고 천안에 웨이퍼 만드는 반도체 그죠?
이제 감리는 1년 1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한 2개월 놀았나? 놀다 보니까 제 이제 대학 선배가 또 운차게 또 막 급하게 또 오라고 하고 급하게 또 가서 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하니까 또 뭐 도로공사에 뭐 감리를 해야 되는데 철담에 걸리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야 니가 좀 해줘라. 아, 저는 뭐 해보지 뭐 까짓 거 뭐 무슨 게 없다 하고 우리 한 2년 반을 하남 쪽에 있는 거 상당히 좀 빡세게 했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걸 하늘에서 깜짝 놀래더만 하면 된다 하는 그 투지를 해봤어요. 새로운 기술 접목시키고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놀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 양산 쪽에 가 있습니다. 아마 10월달 정도 돼서 아마 저쪽에 가 있죠. 제주도 쪽에 태양광 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배 기술사 분들에게 이런 회사는 피해라 이런 조언 같은 것 기술사들에게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보면 근로계약서를 안 해주려고 체결 안 하려고 하는 회사 있어요. 말로 대충 떼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한증기기술협회에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감리라든지 기타 서류를 떼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회비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안 내려고 이렇게 쭈삐쭈삐 하는 회사가 솔직히 있어요. 아 그런 회사는 피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사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학원 쪽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나이 좀 번거롭게 해서 성한당의 이런니 사이버 출판 그 두 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성한당 이런니에서는 전기 안전 기술사 강의를 끝냈어요. 그다음에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상하 끝냈어요. 또 사이버에서는 옛날 구판에 있는 기본서라 볼 수 있죠. 그거 있는 거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는 차후 이제 발송 배정 기술사도 이미 있는 것도 있고 성한당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더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이제 전기 응용 기술사도 협의를 잘 해갖고 할 거고 또 2차분도 전기 안전 기술사하고 유사한데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할 거고 또 제 서비스의 특징이 또 하나 약간 홍보입니다. 뭐냐 어차피 손으로 쓴 게 최첨 맞잖아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놓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성한달을 통해서 우편을 주면 제 집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첨삭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하면서 일종의 개인 교습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점수가 알게 모르게 올라갑니다. 단 서로 이제 SNS 통하고 뭐 카톡을 통하고 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서로 정보를 나누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조금 틀려요. 서로 경쟁이니 그죠? 서로 경쟁이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아니죠?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한 기술을 딴다. 예를 들어서 뭐 발송 딴다 아니면 뭐 정형 딴다 좋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연달아 하지 마세요. 건강을 해칩니다. 결국 뭐냐면은 에너지가 문제라. 에너지를 쭉 길은 인생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요 뒷부분이 이 사라져. 그냥 뭐냐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그냥 이제 건강관리 상당히 중요해요. 수익을 이제 벌기 위해서 말은 이제 사회봉사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수익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낸다든지 하는 게 있거든. 그럼 사업체 내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 기술사를 따야 될 거고, 그죠? 아, 또 아니, 다른 전문자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평가사는 거 따겠죠. 좋다, 이지. 그렇다면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화났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힐링 타임을 갖고 에너지를 모아라 말이야. 이때 너무 방전을 했다. 계속 방전하면 어떤 방전 심도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문제 되겠죠, 그죠? 인생의 그 축전지라냐, 축전지. 그래서 충전도 하고 방전해야 되는데 계속 방전하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건강에 특히 조심하라고. 그걸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기술사 4개 따신 양재학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